모두들 털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1일에 지난달 21일에 26개 웹툰 플랫폼사의 연재 계약서를 심사했다. 웹툰 플랫폼의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봤다. 네. 그리고 그래서 총 7개 플랫폼 여기서 네이버 웹툰, 스푼 코믹스, 레진, 머드럭스, 머드럭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까만 봉지, 네. 서울 미디어 코믹스, NC 소프트의 버프툰, 투믹스까지. 이 7개 플랫폼에 5개 불공정 사례를 시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낸 보도자료랑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나왔냐면, 네네. 영화, 드라마 마음대로 못 만들게 만든 약관을 수정했다. 라고 나왔던 거예요. 약간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너무 지나친 갑질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혼쭐을 내줬다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네. 봤더니 불공정 유형으로 꼽은 5가지가 네. 웹툰 콘텐츠의 영화, 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 그러니까 무단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 두 번째가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이 결렬됐을 때 네. 다른 그 작가가 제3자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할 때 이걸 좀 제한한다. 약간 방해하거나 네. 막거나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네. 있었다. 그리고 다른 세 번째는 웹툰 작가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 그리고 최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독촉하는 거 없이 포괄적이거나 초당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 그리고 부당하게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하는 조항. 이렇게 5가지였는데 네네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 이제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건지.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일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작성 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서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그 플랫폼에 쓸 수 있는 이거를 작가한테로 귀속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일본이 되게 중요하잖아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네네. 뭐였냐면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계약 작품의 저작 재산권이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요. 네. 그 작품의 저작 재산권, 네.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영화화 권리 이런 거, 네. 넷플릭스의 권리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처분 행위가 없음을 보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작가님이 저랑 계약을 해요. 네네. 근데 닥터 프로스트의 그 작가님이 집을 살려고 네. 닥터 프로스트의 일부를 그 담보로 대출을 네. 받았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곳이랑 계약한 게 있는지 없는지 독점 계약이면 그럼 안 되니까. 네. 그걸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약관 내용에서. 약간 미묘한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아니 독점 계약으로 네이버 웹툰이랑 연재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이 있는 것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공정위에서 이거 불공정한 계약 조항입니다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공정한 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혹시 뒤에 이미지 아직 살아 있나요? 네. 네, 여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 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여야 합니다. 우리 달라는 게 아니고 네네. 작가가 다른 데다 판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 시정했습니다. 네. 시정했고 레진 같은 경우도 번역을 해요. 네. 번역해서 해외에 나갈 때 번역 작품 관련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게요. 우리 플랫폼이니까. 네. 그리고 그 번역 작품을 서비스할 때 이걸 다시 규정을 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번역을 할 때 해외로 나가요. 그럼 레진이 해외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플랫폼에 해당한 걸로 한정하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폭넓게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시정 명령을 받아서 플랫폼에서 그걸 뭐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좀 과하게 네.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조항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네,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랑 드라마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라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공정위에서는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이 연재 계약서, 네. 연재 계약서는 연재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별지불리를 안 했냐? 제가 아는 하는 이런 거 다 별지불리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별도로 계약 체결할 때는. 네네. 근데 이건 확인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연재를 할 때 이게 다른 데 담보 잡힌 게 없는지를 확인 좀 해달라라고 작가에게 요청하겠다는 조항인데 네네. 이게 과도한가? 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그 해석의 여지도 있고 온도 법적인 온도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이거는 그래서 변호사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네. 그걸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변호사의 복수에 좀 그 자문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차적 저작물 작성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갔는데 보도자료가 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번역물과 네. 그리고 담보 잡힌 게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조항이 내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내가 가지겠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조금 너무 투머치하게 나갔다. 살짝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 네. 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반박 자료를 냈는데 공정위 보도자료와 다르게 네이버 웹툰은 연재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어요. 네. 연재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 웹툰이 부여하지 않는다. 별지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서는 대리 중개 계약을 별도 체결한다. 별지 분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결정을 받아왔다. 드라마 하셨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하실 때 네이버 웹툰이 만들어 했나요? 아니, 제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 아. 그러지 말걸!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말걸! 괜한 걸 여쭤봤네요. 네. 왜 아픈데 때려요, 또? 아,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을 받아왔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런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차적 저작물 우선협 밑에 겁니다. 아, 요거. 네. 우선협상 결렬 시 이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2차적 저작물 우선협상이 결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랑 저랑 드라마화 계약을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제가 1억 원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작가님이 아, 1억 원 좀 하면서 깠어요, 저를. 그러면 다른 데서 가서 하실 때 1억 원이 시작점이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아~ 네. 이게 작가한테 매우, 미묘하다. 네, 매우 불리한가? 라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긴 네. 하거든요. 왜냐면 1억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저쪽이 8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 1억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대신 다른 되게 여러 가지 좋은 러닝 게런티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1억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한 건 불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갑질을 당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근데 시정을 하면 난 좋긴 좋을 것 같긴 네. 해. 그런 고 정도 느낌? 맞아요. 저도 여기서 되게 미묘하다고 느꼈던 게 네네네. 작가님들이 스튜디오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 스튜디오랑 계약을 하고 싶어. 내 작품을 가지고 네네네. 내 작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네네네. 내 법인에랑 계약을 체결하고 싶을 때 아, 그치. 네. 또 그럴 때가 있지. 네이버 툰이 100억 질러버려. 막. 그러면 이제 아무도 해서 못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버프툰이 막 100억 질러.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봐 그랬나? 그럼 그 100억을 받으면 되잖아요. 진짜로? 찐? 찐? 찐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약? 나 마시면 이거 계약하는 거야. 그리고 마셔버리는 거지. 물론 이제 이거는 아주 멀리까지 갔을 때 얘기고 네네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조건들을 놓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제공자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더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져볼 만한 다른 종류의 맞아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정을 명령하면 뭐 나쁘진 않지만 이 자체로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끼진 않는데 갑질이냐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이렇게까지 보도자료가 나가고 기사가 막 수십 개가 나왔거든요. 이런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플랫폼들의 편을 들거나 업체에게 뭐 미운 털 바뀔까 봐 저희가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약간 저희가 의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작가가 약자고 업계가 약간 악마화가 되는 그림으로 기사가 나가는 것에 맛을 들린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감지를 많이 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맨날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거 하고 있지만 동시에 업체 전반이 악마화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조정해보는 중간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조회수 장사에는 달달하죠. 네, 업체 악마화를 시키는 기사가 훨씬 더 달달해요. 왜냐면 욕할 관역을 들어주니까. 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야 이번에 공정위에서 또 한 건 했다며, 아, 그 플랫폼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업계인으로서 그냥 말 굳이 뭐 반박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면들도 있던데 정도로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덮어놓고 욕하지 말고 들여다보자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덮어놓고 욕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뉴스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시면. 실제로 약간 시정명령 받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있대요. 이건 받아야지 싶었던 거예요. 네. 불공정 약관 예시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거 저 위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중에 현절문 작가님 멤버십 갑자기 왜 그래? 야, 내가 축의금 많이 낼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기서 얼마 받으신다고. 자, 좋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약관이었는데요. 사유 불분하고 제공자 또는 저작권자의 행위로 네이버 웹툰의 권리 행사 등이 제한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네이버 웹툰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건 고치는 게 맞죠. 사유 불분하고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 좀 안 되지. 네. 사유 불분하고라고 했을 때 그 사유가 내가 기분 나쁘면
내 기분이 나쁨이면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당연히 네. 어느 정도 업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면 드라이하게 밖에서 들여다보는 쪽에서는 아 이건 너무 한쪽에서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상도리에 맞지 않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시점 명령을 받으면 작가에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공정 약관 두 번째를 보시면 네.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요. 최고 절차 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이라는 거예요. 저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네.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최고 절차가 뭐냐면 독촉하는 절차예요. 진짜 합니다. 진짜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조항이라는 거죠. 왜 프로그램 할 때 정말 끄시겠어요? 예스 노 하시잖아요. 저장 안 하셨는데요. 이거 예스 노. 최고 절차. 이게 네. 중요한 최고 절차예요.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장이 안 되죠. 네. 약관법에서 계약 해제와 해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빚을 안 갚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상당 기간을 정해서 어떤 기간을 두고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다. 야, 이 사람 배째는구나 싶은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약관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령 위반이니까 그러면 네네네. 즉시 가능하도록 네, 즉시 우리가 이거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시라. 그래서 7일에서 15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했다라고 네. 다 바꿨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은 안내하는 기간, 휴재 등을 협의하는 기간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랑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너무 강력하거든요. 뭐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마감 늦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입니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작가와 담당자, 작가와 업체 간의 신뢰 관계로 잘 해결해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가 있으면 네, 조항이 있는 것 위험하니까 그거를 시정 명령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판 관할 법원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정하는 조항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로 앞에 법원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끼리 하는 송사는 무조건 여기서 합시다. 라고 하는데 내가 부산에 살아. 그럼 이제 힘든 거지. 네. 출두 명령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제 그 관례대로 뭐 소송을 거는 쪽에서 하든 아니면 피고 쪽에서 하든 원고 쪽에서 하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민법을 따라가라.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를 따라가라 그건. 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맞게 자진시정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고쳤어요 이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고친 겁니다. 이미. 네네. 근데 앞에 두 조항은 조금 너무 과하게 때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뒤에 세 개 조항은 고칠 필요가 있었다 네네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짧은 요약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과의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정명령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시정해주신 플랫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되게 건강한 합의를 통해서 뭔가가 진행된 건데 업계나 업체나 특정 부분을 악마화시키는 쪽으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 보도자료 읽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나가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아쉽다. 네, 아쉽다.